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 이곳의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최고층 수를 20층으로 정하냐, 15층으로 정하냐가 관건이었는데 심의 결과 20층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위원들은 모두 7개 동으로 설계돼 있던 20층 건물을 3개로 줄여 수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부람산이랄지 청숙공원이랄지 자연경관적으로 좀 공적인 영역의 부분들이 조금 많이 이제 존재합니다. 아파트 사업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익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고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수정 가격이 결정된 거고요. 이번 도계의 통과는 소위원회를 포함해 6번의 상정 끝에 얻어낸 성과입니다. 104마을이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건 2009년. 그동안 사업 시행자 변경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온 주민들은 그야말로 10년 만에 묵은 채증을 풀어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과돼서 너무 기뻐요. 재개발에서 정비계획 변경이 제일 큰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무난히 우리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힘을 합쳐서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는 이제 시작일 뿐 아직 남은 과정들은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서울시가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면 다시 건축과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밟듯이 저희가 준비를 착실하게 잘해서요. 위원회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원구 104마을의 재개발은 기존의 마을 지형과 특성 등을 살리는 전국 최초의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저층 임대주택 698세대와 분양용 아파트 2000세대가 들어설 계획으로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서전입니다.